네, 잔멸 거진 겨울방학 특집 청년 힐링 프로젝트 젊음이 스토리다 시간입니다. 네, 이 청춘의 또 다른 말은 젊음이고 젊음이 스토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당한 청년들을 모시고 그들의 상상 이상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의 수식어를 미리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한민국 대표 청년 장사꾼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두려움 없는 청춘, 청년 장사꾼, 김윤규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청년 장사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식어가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뭐, 제가 하고 있는 단체와 일이 다 청년 장사꾼이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듭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청년 장사꾼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규라고 하고요. 현재는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 휴학 중입니다. 아주 학생이네요. 네. 사실 저는 뭐 이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우리 김윤규 군의 이 활약상을 충분히 익히 들어왔는데 아무튼 뭐 직접 이 자리까지 나와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대단한 청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신의 좀 그간의 활약상, 지금 현재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우리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금은 이제 계속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청년 장사꾼이다 보니까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이제 한 개씩 늘려가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6호점, 7호점까지 계약을 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냥 단순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고 문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다방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활동들 하고 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1호점 차린 거죠? 1호점은 2012년 8월 18일에 네. 아, 2년도 채안 됐군요. 네. 그럼 이제 그 이렇게 점포를 낸게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제 돼 가는 셈이네요. 네. 길지 않은 시간인데 벌써 이제 6호점까지 수익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상당히 좀 특이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어떤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일을 처음 장사를 접하면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개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일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재밌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서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거, 그러면 내가 사장이 돼야 되는 거, 내가 사장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장사 사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의 사장 되자.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사실 그것을 실행해 나가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학교를 아직 졸업을 안 한 상태고 주위의 시선도 분명히 있을 테고. 네, 고졸입니다. 예, 가족의 어떠한 반대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도 이제 밀어붙였던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뭐 원래 하지 마라고 하면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고향이 대구라 가지고 대구에서 부모님이 이제 학교 가라고 돈을 올려 보내주셨는데 그 학교 바로 옆에 전세를 구하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그 전세금을 아버지 몰래 뺐어요. 그걸로 1호점을 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와, 일주일 만에 망했구나. 그래서 그 일주일 상간에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일했던 멤버들을 보내고 이제 여기서 내가 물러나야 되나. 이랬는데 좀 더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정말 하마터면 실패를 맛볼 뻔했던 위기의 맞습니다. 순간도 있었는데 쭉 이렇게 좀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총각리 야채 가게에서 일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군대 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만화책도 안 보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책을 열심히 보다 그중에 읽은 책이 총각리 야채 가게 책이었고 나 들어가면 너무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는 육군 상병 누굽니다. 꼭 여기서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네네. 그래,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와라. 전역하자마자 바로 3일 만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배웠어요. 장사를 배웠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네요. 아니 근데 총각내 야채 가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사를 꿈꾸는 청년들의 로망과도 같은 맞아요. 그런 롤모델의 어떠한 회사인데 들어가기 까다롭지 않았어요? 면접이 면접 뭐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면접. 노래를 부르나요?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트로트를 불렀던 기억이 살짝 나려고 하고요. 대학교 자퇴하는 거 서류를 가져와라. 자퇴를 해야 된다. 네.
거의 올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네네 뜻이죠. 네. 그래서 학교 안 간다고 예, 예. 말씀을 드렸죠. 네 잡채는 안 하셨잖아요. 네 안 했죠. 그래요. 예. 아무튼 총각내 야채 가게에 그러게요. 들어가면서 예.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좀 어떤 장사 수업을 받게 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1년 반 일하면서 네. 어떤 것들 배웠으며 또 어떤 네. 것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배운 거는요. 사실은 장사에 대한 기술이나 야채를 많이 팔고 과일을 많이 파는 기술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이 진정성 있는 장사를 해서 손님들을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를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야채 가게가 됐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감자 가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장사에 대한 본질은 어쨌든 나한테 오는 찾아오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거고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장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가장 베이스적인 그런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감동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손님이 와가지고 바나나를 하나 사더라도 더 재미있게 판매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손님이 하고 오는 액세서리를 기억했다가 누님 귀걸이 바뀌셨네요 뭐 이런 거 여자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앞머리 예. 자르셨는데 집에서 직접 하셨나봐요 뭐 이런 사실 별거 아닌 건데도 한번 웃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좀 친근함이 느껴지거든요. 오면 무조건 다 기억하고 그때 뭐 드셨죠 뭐 이런 거 시댁은 몇 동 몇 동 친정은 몇 동 몇 호? 그러니까 뭔가 단골을 사로잡는 어떤 비법들을 좀 많이 이제 배우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어쨌든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게 사실 목표잖아요. 네, 근데 조금은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뭐 교육도 하고 문화도 하고 너무 많이 하니까 예. 아, 장사꾼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렇죠. 뭐 왜 그러냐. 예. 저희는 돈 잘 벌고 있고요. 열심히 벌고 있고요. 뭐 물론 지금은 빚이 더 많지만 네.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년 장사꾼이 뭐 하는 데냐고 물으면 저희는 당연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근데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저희가 청년들이 뭐 돈을 지금 뭐 매장 몇 개 한다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직원이 지금 21명이거든요. 월급 다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들이 이 친구들의 어쨌든 고용도 창출하고 있고 그렇죠. 이 친구들의 비전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진짜 멋지네요. 네. 예. 돈을 벌어도 그것을 의미 있게 쓰며 또한 그렇죠. 의미 있게 번다는 걸 네. 이미 충분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총각 내 야채 가게 때 얘기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질문 드리자면은 네. 1년 6개월을 미리 생각하고 다닌 거예요? 아니면은 다니다가 그냥 이거다 하고 박차고 탁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6개월 정도 했을 때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군대 때 제가 논산에서 조교를 했었는데 굉장히 생활이 힘들었었거든요. 그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 했는데 예.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자는 생활에 한 6개월 되니까 몸이 힘들어져가지고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도 이제 같이 일했던 형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뭘 배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네.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하자 계속 그렇게 가게 된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열심히 했던 거 인정을 받아서 팀장도 하고 또 작은 매장 관리하는 점장도 하고 네. 제가 그때가 24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4살 때 한 작은 매장이지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경험이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아 내가 과연 이거를 내 평생 업으로 삼고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나도 더 큰 꿈을 꿀 것이냐 여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 더 큰 꿈을 향해 가자.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다음 좀 더 나만의 것들도 찾아보고 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도 아직 물론 어리지만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예. 좀 더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인재가 나간다고 하면 누구라도 붙잡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뿌리치고 오셨는지. 뭐 예. 그렇게 막 뭐 나가면 난리 난다 이러진 않았고요. 네. 워낙 네. 또 좋은 형들이 많았고 뭐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각자의 가는 길을 굉장히 또 존중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그때도 많이 어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가서 좀 더 큰 사람이 돼서 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그때 그 총각내를 만드셨던 이영석 대표 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네. 월급 받을 때 그 월급을 준 사람한테 꼭 연락을 드려라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가서 잘 되거든 꼭 돌아와서 밥 사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장사꾼 막 열심히 할 때는 네. 연락도 잘 못 드리다가
이제 숨을 좀 돌릴 때쯤 연락을 드려가지고 예. 식사도 대접하고 오. 지금도 이제 자주 연락을 드리고 너무 좋네요.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어떤 예. 멘토, 멘티 이런 관계가 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총각내 야채가게에서 이 될성싶은 감자 떡잎을 미리 알아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고 아무튼 지금은 이제 제가 얼핏 듣기로 아까 20명이 넘는 21명의 직원 예 어떻게 다 모집하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네 처음에는 5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5명이서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 뭐 대회 활동하다가 만난 친구도 있었고 같이 지금 창업을 한 형은 인도 여행하다가 만난 형이었고요. 네 그렇게 아름아름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5명이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직원을 뽑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뽑을까 같이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네. 우리랑 잘 맞는 사람을 뽑자. 그러려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 뭐 3분 면접 보고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2주씩 이제 합숙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장사하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서 2주씩 하다가 뭐 1기부터 지금 24기까지 네.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 하면서 정말 우리랑 맞고 장사가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뽑고. 그 지금은 모든 인원이 아, 나 이 친구 괜찮다 해야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야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가 어차피 그 같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대표보다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더 일하는 그럼요.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 친구들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뽑자. 이게 지금의 네. 야,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이제 갈수록 네. 여기 이제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뭐 장사에 놀이와 문화를 접목시키자 이런 네. 또 아이디어를 냈다고 얘기예요?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장사만 이제 하는 거는 예.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기존의 프랜차이즈도 많고 뭐 예.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뭔가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던 거죠. 그냥 장사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장사를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는 것들을 또 다르게 재미있게 보여보자. 그래서 같이 그 인도에서 만났던 형이 문화기획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 이 형은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했었고 나는 장사를 잘하니까 요거 두 개를 잘 섞어볼래? 그래서 이제 창업하기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내기 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도 하고 뭐 재밌는 뭐 사회적 기업 잡지랑도 같이 콜라보를 하고 좀 재밌는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리프레시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이걸 또 장사에 잘 녹여내고 이게 또 하나의 홍보 수단도 되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네. 내고 있는 그런 회사 같습니다. 아, 나도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넘쳐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장사 시작했을 때 얘기로 돌아가서 전세금 빼가지고 이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왜 망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뭘 했었길래? 아 저희가 1호점을 예. 이태원에다가 매장을 냈었는데요. 그때도 감자였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카페였어요. 카페. 네. 그래서 이태원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굉장히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이고 되게 오래 올라가야 되는데 네, 언덕. 예. 맞습니다. 네. 아프리카의 흑인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그 자리가 왜 들어갔냐면 제일 쌌기 때문에 그쵸.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메인 상권과 크게 멀지 않은데 네. 그래도 이태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카페를 차렸는데. 그 처음에 이틀 동안 매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박이다. 역시 역시 우린 다 된다. 거기를 돈이 없어서 직접 다 공사를 했거든요. 예. 역시 우린 뭘 해도 잘한다. 근데 이틀 동안 온 손님 전체 중에 2명 빼고 다 지인이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뚝뚝 줄기 시작. 네, 뭐. 지인 장사 망해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 네. 경험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일주일이 네. 딱 지나는 그 시점에서. 망했다. 여기서 우리가 손님을 끌어당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멤버들끼리 회의를 했죠. 이제 회의를 해서 여기서 더 갈 거냐. 나는 내 5천만 원을 뺐거든요. 전세 보증금. 예. 아버지한테 내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해가지고 이거를 빚을 감당을 할 테니 여기서 그만할래. 아니면 더 해볼래. 근데 그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더 하자는 거예요. 그만할 법한데.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또 개인 대출을 해서 또 더 많은 돈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한 명을 붙여놓고 예. 나머지는 일주일 만에 다른 것들을 또 알아보러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8월 18일 날 오픈을 하고 10월 3일에 저희가 2호점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나와서 자리 알아보고 아이템 찾고 자리 만들어서 한 달 만에 다시 오픈을 했는데 붙였구나. 이게
또 어떻게 하다가 잘된 거예요. 예. 살았죠 이제. 아우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이제 처음에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셨다면 났었죠. 뭐라고 하셨을까요? 죽었죠. 그래요.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아, 지금은 뭐 네.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은 네. 저희 그 집이 다 공무원이에요. 아버지도 공무원, 누나도 공무원, 매형도 공무원, 아이고. 삼촌 다 공무원. 네. 그래서 도태척들이 처음에 도련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집안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네. 뭐 장사도 하고 제 뭐 누나도 공무원이고 매형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더 이렇게 수익이 되니까 가족 여행 갈 때 제가 고기도 사가고, 아이고. 숙소도 예약해놓고, 좋네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태원의 카페가 참 우여곡절 끝에 네.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네. 어떤 좀 지역 네트워크를 네.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그거는 뭐였냐면요. 네. 처음에 그 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 거기가 월세가 싸기도 하고, 네. 월세가 싼 지역에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홍대생인데 네. 홍대에 있던 인디 문화나 이런 것들이 거기가 홍대가 너무 번잡해지면서 옆으로 빠지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동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이태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태원 주변에 아티스트들이 몇 명이 있었고 그 친구들과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저희 카페에서 그냥 놀았어요. 처음에는 뭐 돈 안 받고 네 그냥 우리끼리 놀자. 그래서 놀면서 계속 멤버들이 늘어나길래 그래서 재밌는 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뭐 마을 우사단로라는 마을인데 네. 거기에 마을 신문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들어오고 더 재밌는 거 해볼래? 그래서 이제 홍대 플리마켓처럼 우리도 플리마켓. 근데 그 옆에 이제 제1기획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고 네. 예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플리마켓을 열어서 이름이 계단장. 그걸 처음 만드신 거예요? 예, 거기 그 친구들이랑 이야.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네.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상권을 그러니까, 살려주고 네. 우리에게 어떠한 색깔을 입혀주고 너무 보물단지가 들어왔다는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뭐 되게 좀 환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예. 너네 뭐냐? 너네 뭔데 여기서 이렇게 하냐? 뭐 네. 너 주차 우리 주차해야 돼 나와라 다 뭐 예.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커지고 언론에 나오고 홍보가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쵸. 거기에 또 이쁜 가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4개, 5개였는데 네. 지금 20개가 넘는 2년 만에 네. 그래서 우와. 이 지역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은데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이제는 사랑방 같은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지역의 상권을 살렸다라고 그러니까요. 표현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이제 노숙자 재활 잡지 네. 이 빅이슈 네, 네. 예, 그거 판매까지 또 도왔다는 이야기 있어요. 저희가 이제 네. 매장을 내기 전에요. 네. 프로젝트를 많이 할 때 노점을 할 때죠. 네. 노점할 때 이것도 우리는 장사꾼인데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잡지인 빅이슈에 컨택을 해가지고 네. 우리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라서 이거 판매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학생입니다. 저희는 홍보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홍대에 이제 세 군데의 그 스팟이 있었거든요. 네. 각각 친구들이 붙어서 판매를 도와드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가드행진하면서 홍보를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사실 그 좋은 일까지. 빅이슈가 그 노숙자분이 되게 추운데도 떨고 막 이제 의욕 없이 항상 이렇게 네.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도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일 하셨네요. 맞아요. 열심히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근데 그때 네. 만났던 분들이 제가 뭐 지금도 집도 홍대에 있어가지고 네.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너무 다행이네요. 좋아하시고 그중에 한 분은 또 집을 이제 마련을 하셔가지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네.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뭐 단순히 장사꾼이라고 네.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이윤만 창출하는 장사꾼이라고 생각했는데 문화를 네. 또 같이 사고 팔고 주고받는 네. 그런 장사꾼이신 것 같고 그나저나 이제 열정 감자 우리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카페에서 열정 감자로 넘어가게 된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카페를 네. 처음에 한 이유는요. 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장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카페만 하더라고요. 우리도 카페를 하자. 다 하는 거 우리도 바리스타나 한번 끼고 그렇죠. 네. 네. 근데 바리스타도 전문 바리스타 낀 게 아니라 교육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친한 친구들 잘하는 형 불러서 배웠어요. 전문용어로 이제 네. 야투더맨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야매요리 이런 게 유행하듯이 예.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게 잘 안 되고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더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서칭하고 외국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나 찾아보고 우리가 좀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이제 뉴욕에 있는 폼프리츠라는 감자 전문점을 알게 되고 네. 이거를 벤치마킹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들어왔는데 네. 그게 또
잘 맞아가지고. 아, 네. 네. 그래요. 처음에는 뭐 금천교 시장에 네. 이제 오픈을 했다가 네. 지금 이제 그 공덕. 예. 네. 정말 대단한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열정 감자가. 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자 때문에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감자 튀김 때문에도 아닌 것 같고, 그 시장 골목이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됐지만, 예. 애초에 엄청 활성화된 골목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면서도 거기 들어간 이유는, 그나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여서,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네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맨파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열정으로. 워낙 열심히 일을 하고 예. 워낙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감자튀김 뭐 자리 아이템이나 상권 때문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거기서 일하는 청년 장사꾼들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요.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막 그래요? 저희 11시 반에 오픈이어가지고 한 예. 10시 반 정도에 친구들 다 일어나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한 3시, 4시 새벽까지. 네. 네.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연히 이 경복궁 그 뒷길을 친구랑 지나가다가 시끌벅적 사람들이 막 있고 뭔가 막 그 열정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서 봤던 열정 감자에서 어머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감자를 포장을 해서 사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감자가 튀겨지는 기다리는 그 동안에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 직원분들이 뭐 엄청 뭐 얘기도 이렇게 톡톡 던지는데 너무 재밌고 그랬나봐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네. 아 여기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맨파워가 바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맨땅에 헤딩하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예. 더 성공하시겠지만 이런 데 내신 것 같고 네. 열정 감자 이후에 또 열정 꽃으로 넘어갔죠? 네네. 예예. 예. 어떻게 그건, 계획한 거예요? 저희는 보통은 매장을 내고 직원을 모집을 합니다. 네. 매장을 내고 오픈 매장에 알바 구함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해놓는데 네. 저희는 또 반대로 갑니다. 사람을 더 많이 뽑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서 다 일을 하기에 벅차서 월급을 다 줄 수가 없다. 네. 이러면 매장을 하나 더 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네. 야. 그래서 아 멤버 너무 많아. 월급을 다 못 줘. 매장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대출 받자. 또 매장을 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개씩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늘어난 직원이 이제 한 21명 청년 장사꾼. 와, 맞네요. 한 집에 네. 살고 있다고. 지금은 예. 16명. 16명이 한 집에서. 네. 합숙을 해요? 합숙을 합니다. 불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쵸? 예. 엄청 불편해요. 처음에는 예. 그 2호점, 3호점 때까지는 원룸에서 예. 7명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자고 이렇게 했어요. 네. 돈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다가, 자, 이제 우리 그래도 사람답게 살자. 그래서 방 3개, 주방 있고, 앞마당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뭐, 정말 이건 천국이다. 네. 근데 멤버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지금 16명이 사는데,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어떻게 줄 서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수직적 조직 체계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한 명이 예. 큰 일 보고 한 명이 서서 작은 일 보고 한 명이 샤워하고 세 명씩 화장실을 그래요. 네. 그게 지금 사장의 입장에서는 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많죠. 네. 반대를 이야기를 못하게 하죠 제가. 근데 그게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팀워크라는 목적도 있지만 장사의 오픈부터 마감까지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큰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고 와서 집에 오면 3시, 4시 그때부터 저희는 매일매일 회의를 해요. 그래서 네. 오늘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에서 각각 있었던 매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회의를 하고 자기 때문에 그 회의를 참석하면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려면 꼭 반드시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진짜 네. 합숙이 중요하네요. 예. 우리 김윤규 청년 장사꾼의 네.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한번 들어봤고 지금부터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조언을 들어보고 네.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요즘에 스펙 쌓고 막 네. 봉사활동, 뭐 어학연수 네. 목적 없이 바쁘게 사는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냥 저가 장사만 있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근데 저도 대학생이고요. 예. 저도 대외활동을 한 20, 30개 정도 목적 없이 많이 했었거든요. 해외봉사도 갔다 오고 예. 기자단도 하고 뭐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도움은 되지만 지금 친구들이 하듯이 그냥 목적 없이 하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때 내가 다른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진정으로 나를 위한 걸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를 알기 위한 것들을 했었으면 이때 여행을 가서 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거 나에게 행복은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서 죽어야 되지?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좀 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목적 없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내 자신을 찾아서 먼저 간 다음에 네. 그런 고민을 해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뛰어들어야 정말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듣다 보니까 뭐 신념 이런 게 상당히 확고한 것 확고하네요. 같은데 네. 사실 그래도 처음에 이런 장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본인 예. 얘기는 어때요? 예. 처음에 일주일 그 상간에는 정말 오만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멘토가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윤규야, 네가 겁날 게 뭐가 있냐?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 도대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없으면 잃을 게 없고, 넌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다. 그래서 네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걸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아무것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잃을 게 아무것도 없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해라. 그래서 맞다. 하자. 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렇군요. 예. 본인의 좀 성공 요인 세 가지를 스스로 꼽자면 좀 민망하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열정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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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요. 사람. 네.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네. 그 세 가지. 네. 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 장사꾼 김윤규 군을 보면서 창업에 대한 어떤 꿈을 키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은 일단 하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무작정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네. 네. 안 되면 장사하지 뭐 해서 장사하는 사람 지금 성공한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더 안 되더라고요. 예. 네. 항상 준비하고 예. 공부하고 배우고 제가 총각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저희 멤버들도 바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교육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나가서 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요. 청년 장사꾼의 앞으로의 비전도 그런 쪽에 있고요. 그래서 장사가 됐건 IT 창업이 됐건 어떤 분야든 본인이 먼저 경험을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준비가 네. 있어야죠. 그래요. 네. 우리 김윤규 군은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젊음, 청춘 뭐라고 정의 내리고 싶으세요? 정말 진짜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한 줄로 하기 더 어렵죠? 네. 네. 일단 그냥 무식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식하게? 네. 저는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면 다 물어봅니다. 멘토분들도 많고 뭐 옆집 사장님한테도 여쭤보고요. 모르니까 그걸 무식한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모르니까 많이 물어보고 물어보면 배우고 그 배운 걸 실천할 수 있는 그게 젊음이고 그게 청춘이고 그래요. 네. 그게 열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무모함도 청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꿈, 목표 이런 게 또 뭔지 궁금하네요. 뭐 개인적인 목표는요. 지금 장사 열심히 청년 장사꾼 잘해서 장사하려는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게 잘 돼서 뭐 저희 단체 책도 나올 거고요. 앞으로 뭐 저는 강연도 열심히 할 거고요. 단체의 목표, 개인적인 목표 다 잘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정한 청년 장사꾼을 예. 만난 것 같아서 저희도 참 힐링되고 뭔가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